안녕하세요. 작가 이채입니다. 잔상은 마음의 단면입니다. 잔상은 아득함을 품은 마음의 형상입니다. 저는 이 아득함에 닿기 위해 반복적인 행위와 조형적인 형상화를 담았습니다. 이렇게 의식적인 수행을 통해 잔상은 말할 수 없는 함축적인 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인상은 잊고 있던 마음의 단면이 드러나고 감정적인 결도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바라고 있습니다. 아득함에 닿기 위해 마음의 단면에서 피어난 꽃은 자라나고 굳어져 나무가 되었습니다. 나무가 된 잔상은 캔버스 화면 위에서 흔적으로 남았고 그 흔적은 제가 그려낸 결들로서 답하고 있습니다. 다층을 잃은 저의 마음은 제가 작업을 하며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몰입했던 그 궤적을 통해 포개지고 있습니다. 그 시간과 시선을 중첩시키며 표현해 나갔습니다. 이렇게 잔상은 남겨진 결 사이에서 중첩된 표면 위에서 그 틈을 메우며 시간과 물질을 머금고 있습니다. 잔상 작업은 개념과 의미 전달이 아닙니다. 인상의 전이입니다. 저는 이 감흥이 안개 같은 잔상으로 남아 작업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 속에 잔잔하게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